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세입자들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21년 서울 화곡동에 2억 원대 빌라를 전셋집으로 얻은 20대 박모 씨. 집주인은 천여 채의 주택을 소유했던 빌라왕 김모 씨였습니다. 박 씨는 결국 전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을 택했고 이후 유주택자로 인정돼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청약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일반 부동산을 낙찰받아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청약 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앞으로는 박 씨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 무주택 5년에 낙찰주택 3년 보유 시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겁니다. 다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,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,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. 앞서 정부는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올렸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2월까지 전세계약이 유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보다 치밀하고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정수향입니다.